한국을 알기 위해 세계 7개국에서 외국인들이 찾아왔다. 과연 이들에게도 해병대 정신이 통할 것인가? 바드액션을 해야지 뭐. 바드림이지. 눈치 끝이. 한다면 한다, 안 되면 되게 하라. 부적 해병대 1등 정신이 이들의 한계를 시험한다. 이겨야죠. 지면 안 되지. 경쟁을 해가지고 꼭 1등을 해라. 드디어 결전의 시간. 임상배, 김현수 교관은 자신의 팀을 이끌고 한판 승부를 벌인다. 이날 해양 전문 김현수 교관은 쓴 잔을 마셔야 했다. 그리고 며칠 후 방학을 맞은 학생들이 나약함과 게으름을 떨치기 위해 찾아왔다. 이때를 기다렸다. 빨간 모자의 사나이들이 다시 한번 강인함의 본보기를 보여줄 차례다. 이곳이 여느 캠프와는 다르다는 것을 아이들은 아직 알지 못한다. 짐을 풀고 군복을 입어야 할 시간, 어수선하기 짝이 없다. 바로 그때 김현수 교관의 등장. 동작 보겠어, 실시. 머리채. 김현수 교관은 바짝 군기를 잡기 시작한다. 처음부터 기선을 제압하려는 것이다. 물 들어. 어떠한 경우에도. 한편 또 다른 내무반에서는 임 교관의 구령 소리가 학생들을 제압한다. 빈손으로 집합하는 시간 3초 실시. 실시 명령과 함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아이들은 그의 눈동자만 봐도 벌써 바짝 긴장하기 시작한다. 이제 슬슬 분위기가 잡혀가는 것이다. 중대별 5열 종대로 집합한다. 알겠나? 성격은 임창배 교관은 좀 강하죠. 예, 김현수 교관은 지금 이렇게 뭐랄까 좀 부부로 얘기한다면 아버지 같은 거고 어머니 같은 면이 좀 있고. 예. 첫 번째 훈련은 체력 단련과 절도 있는 동작을 배우는 시간이다. 좌측으로 고개만 90도 돌리는 게 하나요.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둘, 셋. 둘. 계속해서 개수를 올릴 수 있도록 이해 갑니까? 벌칙에서 교관실장이 훈련 과정을 평가하고 있다. 정신의 강인함은 육체적 한계를 극복하는 데서 비롯된다. 오하율! 한 맞춰라, 그 빈자리! 이 순간의 고통을 견뎌내지 못하면 그 어떤 경쟁에서도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배우는 시간이다. 아, 약간 1중대가 없었네요. 지형적인 선택을 1중대가 잘했습니다. 첫날이니까 모두 알아듣는 환경 속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2중대는 지금 해안가 나가 있으니까 아이들이 그 집중력이 좀 떨어지네요. 오늘 교관실장은 임 교관의 1중대 그리고 김 교관의 2중대를 비교 평가하기로 했다. 해양 전문 교관답게 2중대 담당 김현수 교관은 해안가를 찾았다. 같은 체력 단련이라도 바닷바람 불어오는 모래사장을 경험하게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특징이 임 교관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FM, 해병대 FM, 훈련소 DI FM. 김현수 교관 같은 경우에는 수색대 쪽에 그 뭐라 그럴까 강인함, 자유로우면서도 강인함. 근데 뭐 그 차이인데 둘 다 교육의 열의는 똑같은 차이인데 이제 이쪽 교육생들이 받아들이는 차이가 약간의 차이가 있지 않나 싶네요. 다음은 고공 낙하 시간이다. 제일 두려웠던 게 뭐야? 사는 게 두려웠습니다. 어? 사는 게 두려웠습니다. 사는 게 두려워. 네. 이거보다 더 두려웠어. 어? 아! 정말이야. 아! 이건 아무것도 아니겠네. 어? 뛸 수 있나 없나? 사는 것 자체가 두려웠다는 이 아이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이 교관의 역할이다. 아니야. 하겠습니다. 알겠나?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뛰어. 나가면 너 할 수 있어. 아무것도 아니야. 교관이 안 밀 거야, 너는.
네가 뒤 천천히. 손 놔. 손 놓고 천천히. 네가 할 수 있어. A라는 곳에서 B라는 곳으로 이동하는 것밖에 없어. 그래 안 그래? 맞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알겠나? 자, 뛰어. 과감히. 좋아. 할 수 있어. 모자기 다 좋아. 어. 할 수 있어. 그렇지. 간다. 성공은 학생의 몫이다. 교과는 그저 자신감을 부추겨서 성공을 이끌어내는 사람일 뿐이다. 처음에 못했는데 지금은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만 할래요?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놔야 돼. 이거는 네가 네 마음속에 뭔가 끈앞으로 잡고 있을 뿐이야. 알겠나? 이거 도움이 돼 안 돼. 네 인생에 대해서. 단지 쇠사슬이야 이거. 도움이 돼 안 돼. 어? 저 아래에는 이미 성공한 친구가 있다. 누구요? 제파. 손 흔들어. 안 흔들어. 그랬어. 그냥 뛰어내려. 울지 말고. 너보다 더 제도했어. 제도. 줘봐. 하나, 둘, 셋. 얼르고 달래서 겨우 성공. 교관은 가끔 인내심만은 상담 교사의 모습을 갖춰야 하는 것이다. 다음은 마음의 상처가 많다는 청소년이다. 이쪽으로 해서 한다. 이쪽으로 올 때까지 걱정을 했는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좀 안 좋았어요? 네, 좀 저가 사고 쳐가지고. 어떤 사고? 야, 복장에 가출하고. 두려움을 내 마음속에 있다. 두려움은.